매일 죽음을 봐요. 엄마, 아빠, 친구들이 어떻게 죽는지. 그런데 말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말해주면 슬퍼할지도 모르잖아요. 미래의 죽음이 왜 궁금한지 여쭤봐도 될까요? 왜?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? 죽음을 미리 본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. 나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본다. 너야? 나 죽는다고 인별린 애가? 피해요. 그쪽은 총이니까. 총격 사건이요? 그 생존자가 한 명 있어. 이름은 김태평, 나이 27세. 국적은 미국인이에요.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좀 놀라긴 했어. 구성민도 예상 못한 총격전을 김태평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? 안 보여요. 아까 그 형사, 그 회사 죽은 말 안 보인다니까요. 왜 안 보이는 걸까? 처음이다. 죽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. 악연인가? 악연이요? 큰일 났어, 여보. 어떡해. 미진이가 집 앞이라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봤잖아. 아, 여보세요? 저 좀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20년 전 그 끔찍했던 연쇄살인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왜 연쇄살인마예요? 그 아이 오늘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요. 도와줘요. 미진이 죽음을 미리 본 사람도, 미진이 찾을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김태평 씨 단 한 명뿐이에요. 그 의견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. 미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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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! 뭐가 잘못된 거지?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매장해? 범인이 아니었어. 구도경이에요.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다고. 넌 네가 대단한 능력이라도 쥐고 있는 것 같겠지만 넌 몰라. 아니, 죽어도 이해 못해. 네가 볼 수 있는 건 고작 죽음 직전일 뿐이니까. 진영 씨는 진영 씨가 어떻게 죽는지 안 궁금해요? 어떻게 죽든 상관 안 해요. 그러니까 내 죽음이 보이더라도 얘기하지 말아요. 안 보여요. 죽음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에요.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. 그게 난 너무 무서워요. 네가 그 사람 죽음을 막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?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아등바등 사는 게 인생이야. 너 말고도 다 그렇게 살아. 너라고 뭐 다를 것 같아.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봐. 건드렸던 봐. 죽여버릴 거니까 너. 살인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. 소중한 사람을 잃어도 과연 그럴까? 태평 씨! 태평 씨! 왜 죽였어? 아무 죄 없는 불쌍한 그 애 왜 죽였을까요?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뭐야! 네가 죽을 수도 있어. 조용한 두렵지 않아요.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야. 녀석이 원하던 게 이거였어요. 내 능력으로 진실을 보는 거야.